안녕하세요. 오늘은 바람이 시원하게 부는데요. 낮 기온은 30도를 넘어간다 그러니까 아마 오전에만 이렇게 시원한 바람이 불고 오후부터는 뜨거운 바람 때문에 아마 또 무더운 하루가 될것 같습니다. 오늘은 뿌리를 정리를 하고 심어줬을 때 뿌리가 나오고 있는지 건강하게 자리를 잡고 있는지 확인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한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지금 영상에 보이는 품종은 청키라는 품종이고요. 올 봄에 분갈이를 하고 나서 물을 2회 정도 준 상태입니다. 이딱 봐도 한 몸이 아니라는 것을 알수 있죠. 원래는 한 몸이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분리도 되기도 하고 올 봄에 분갈이를 하는 도중에 줄기 부분이 괴사가 돼가지고 결국은 잘라가지고 새로 심어준 그런 모습입니다. 이쪽 부분 같은 경우는 초록빛 얼굴을 보여주고 이쪽 부분은 아직까지 단풍이 들어가고 있는 모습이고 이 안쪽에는 잎이 새로 나오고 있지 않죠. 딱 봐도 건강하게 뿌리가 내렸는지 아니면 아직 줄기에서 뿌리가 나오지 않은 상태에서 그대로 있는지 이 부분을 보고 나서 물주기를 하셔야 됩니다. 지금 물 2회를 주고 나서 이쪽 부분은 뿌리가 내리고 있어가지고 이렇게 잎이 조금씩 새로운 잎이 나오면서 성장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볼수 있고요. 이쪽 부분 같은 경우도 이제 안쪽을 보시면 초록빛 잎이 보이고 있죠? 조금씩 뿌리가 내리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이 안쪽에 있는 것도 조금씩 뿌리가 내리고 있는 모습을 볼수 있죠. 그러나 좀 아쉬운 거는 이쪽 줄기인데 이쪽 줄기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 연두색빛, 오렌지빛 얼굴을 보여주는 걸로 봐서는 이쪽 줄기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 뿌리를 내리지 못한 상태라고 할수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참 예쁘고 뿌리에 문제가 없어 보이지만 실제로 이쪽 줄기 세 개는 아직까지 약한 상태고 이쪽 두 개의 줄기는 건강하게 새뿌리가 나와가지고 자리를 잘 잡는 모습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가정에서 키우거나 아니면 다육이를 잘 모르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이두 개의 얼굴만 보고 일반적인 물주기를 하다가 이세 개가 썩어가면서 옆에까지 옮겨가가지고 결국은 다 떠나보내는 그런 부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얼굴을 보이고 있는 그런 다육이들 아니면 줄기를 각각 새 뿌리를 내리기 위해서 심어준 그런 화분들 같은 경우는 관리를 하는 데 있어서 좀 신경 써줘야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런 다육이들 같은 경우는 너무 강한 직광에 내몰면 이세 개의 줄기 같은 경우는 망가질 가능성이 높고요. 이두개 줄기 같은 경우는 잘 자라지만 지금 같이 건조한 시기 같은 경우는 괜찮습니다. 물을 줘도 이 줄기가 잘 썩질 않는데 장마 기간이 시작되면 화분 속에 뿌리가 잘 마르지 않은 상태로 오래 지속되다 보면 곰팡이병이 생기거나 무림병이 생길 확률이 아주 높아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다육이들 같은 경우는 최대한 뿌리를 빨리 내리기 위해서는 아주 강한 햇살이 들어오는 곳보다는 약간 햇살이 부드럽게 들어오는 바람이 잘 통하는 곳에 두는 게 좋고요. 오히려 베란다에 두는 게이 친구들한테는 오히려 뿌리가 더 빠르게 내려가지고 자리를 잡는데 더 도움이 될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세개 줄기가 잎이 자꾸 후두 떨어진다. 만졌을 때 물을 줬는데 잎이 말랑말랑거리면서 잎이 후두두 떨어진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이세개 줄기는 뽑으셔야 됩니다. 그대로 두게 되면 이 줄기가 무너져 내릴 가능성이 높고요. 이 전체적으로 보면 이 줄기 자체가 이 목질하고 완전하게 진행된 나이 먹은 그런 다육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이런 다육이는 시간이 아주 많이 필요를 합니다. 이 초록빛 줄기를 가지고 있는 성장하고 있는 그런 다육이 줄기 같은 경우는 잘라가지고 일주일 정도만 지나면 뿌리가 나오지만 이렇게 목질화가 진행된 그런 다육이들 같은 경우는 뿌리 내리기가 참 힘듭니다. 그래서 다육이를 처음 시작하거나 다육이를 시작한 지 얼마 안 되신 분들한테 꼭 말씀드리는 게 있는데 화원에 가가지고 이런 줄기를 가진 그런 다육이를 구입하기보다는 매번 말씀드리지만 초록빛 줄기, 하얀색 줄기를 가지고 있는 성장을 할수 있는 그런 줄기를 가지고 있는 다육이를 구입해야지만 아주 오랫동안 키울 수 있고 풍성하게 키울 수 있고 적심을 해도 그런 다육이들이 자구가 더 많이 나옵니다. 이런 다육이들 같은 경우는 모양은 예쁘게 자라지만
실질적으로 적심을 해도 자구가 많이 태어나지도 않을 뿐더러 이 자리 잡기가 힘듭니다. 그리고 이 줄기를 잘 보시고 물을 줬는데 줄기가 이 주름살이 많이 져가면서 안쪽으로 쑥 들어가는 그런 모습이 보인다 그러면 그 줄기는 죽은 줄기라고 생각하시고 뽑으셔야 됩니다. 그대로 살릴 수 있지 않을까 해서 그대로 두게 되면 결국은 그 옆에 있는 줄기까지 문제가 될수 있기 때문에 꼭 이런 얼굴이 나오기까지는 정상적인 물주기보다는 약간은 이쪽 줄기에 포커스를 맞추는 게 아니라 이쪽 줄기가 안쪽에 지금처럼 이렇게 초록색 잎이 나올 때까지 기다렸다가 물을 주는 게 좋습니다. 바짝 말렸다가 주는 게 오히려 이런 아이들한테는 더 건강한 물주기라고 할수 있기 때문에 꼭 생각하셨다가 다른 일반적인 건강한 닭이 물줄 때 같이 주지 마시고 이런 닭이는 따로 관리를 하면서 성장을 시키면 처음 뿌리 내리기가 힘들어서 그렇지 한번 이런 얼굴이 나오기 시작하면 또몇 년은 건강하게 잘 키울 수 있다라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런 지금 약해진 다육이들한테 약을 뿌려주는 분들이 있는데 약은 뿌려주지 않는 게 좋습니다. 왜 그러냐면 약해를 입을 가능성이 아주 높기 때문에 그럽니다. 꼭 오늘 알려드린 대로만 관리를 한다 그러면 뿌리를 내리지 못해가지고 힘들어하는 다육이들이 조금은 건강하게 성장을 할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 오늘의 영상을 여기서 마무리할까 합니다.